이제 오늘 강의는 지난주, 그러니까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고 있는 강의가 이제 지지난주엔 대상관계 이론하고 제가 하고 있는 상담하고의 차이가 뭐냐, 그 이야기를 제가 지지난주에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잘해준다는 게 뭐냐, 가족이 당사자에게 잘해준다는 게 뭐냐 해서 그걸 16가지로 정리해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이제 지난주에는 저의 상담 철학과 상담 목표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상담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둘로 나누어서, 하나가 이제 제가 강조하는 상담의 필수 요소들이 어떤 것인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상담 방법 말씀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강조하는 상담의 필수 요소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평소에 많이 하던 이야기죠.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이다 라고 해서 전인적 치료의 관점에서 제가 이제 안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조건 처음 발병하면, 처음에 이 활성기 때, 내지는 회복기 초기에는 무조건 안정해 주려 가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정도 이제 뇌의 안정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성적으로, 생물학적인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성적 차원을 모두 골고루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학적인 차원에서는 뇌의 안정을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고, 또 약물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잠을 푹잘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뇌만 안정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몸이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몸이 전체적으로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심호흡이라든지 휴식, 이완, 그리고 적절한 운동, 영양 섭취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는 수용,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수용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경청, 공감, 위로, 지지, 격려 이런 게 필요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안정, 사회적 안정이라는, 달리 말하자면 환경적인 안정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는 스트레스 자극을 제거해 줘야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화목한 가정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지적 소속 집단, 그리고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성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뭐 영성 생활이든 신앙 생활이든 수행 생활이든 이런 게 필요할 거고요. 기도, 찬양, 묵상, 명상, 참선, 용서, 감사, 뭐 이런 것들이 실천이 돼야 되겠죠. 아무튼 그래, 치료의 출발점은 안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고요. 그 다음에 비판단적인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판단적인 태도로 대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핵심, 잘해준다는 것의 핵심, 관계 개선의 핵심, 좋은 관계의 핵심은 이해입니다. 이해 중에서도 진단적 이해나 치료적 이해가 아닌 공감적 이해. 그러니까 지 입장이 되어서 지를 이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알았다 싶더라도 지한테 이거 맞나라고 물어보는 그런 자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사자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잘해준다는 것의 핵심은 이해입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가족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당사자의 증상과 경험을 당사자 입장에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가족이 당사자를 더잘 이해할수록 당사자를 더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저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권 존중을 무척 강조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새에다가 비유했는데, 새의 두 날개,
새는 두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아가는데 이두 날개에 힘을 붙여주는 건 이건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어요. 두 날개를 제가 비유하기를 하나는 능력이라고 비유했고 하나는 기회라고 비유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가 능력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능력이죠. 하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직업적인 능력. 그다음 또 하나는 대인관계.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건 크게 이두 측면이죠. 일하고 대인관계. 이걸 할수 있는 한편으로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능력만 있다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일을 할수 있는 내지는 대인관계를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건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는데 또 전문가들이 도와줄 수 있는데 중요한 건이 새가 날아가는 방향 어느 동쪽으로 갈 거냐 서쪽으로 갈 거냐 북쪽으로 갈 거냐 남쪽으로 갈 거냐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거는 그 자신에게 맡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삶의 지향점, 삶의 목표, 삶의 이유, 이것은 그 자신에게 맡겨줘야 된다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삶의 지향점, 즉, 살아가는 이유와 목표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다. 본인의 권리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지향점을 향해 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조력자의 과업이다. 가족이나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병을 치료해 나가는 데 있어서 치료의 주체는 당사자 본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제가 자기 노출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자기 노출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수용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 노출이 이제 선순환의 출발점이다. 제가 이제 이 병을 낫는 과정에 대해서 저는 선순환과 악순환으로 이야기하는데 병이 걸리게 된 것도 결국 악순환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특질과 환경이 잘못 맞물려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악순환이 심해지면 결국은 발병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발병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 이 악순환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된다. 하는 게 어떻게 계속되느냐? 발병하고 나면은 흔히 왕왕 사회적 붕괴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흔히 또 심리적 붕괴가 일어나고 그러면 침습적 반출을 하게 된다. 계속 안 좋은 생각들, 지나간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심리적 붕괴가 또한 가속화되고 그러면 사회적 붕괴가 더 가속화되고 그러면 또다시 별가는 일로 재발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발병과 사회적 붕괴, 심리적 붕괴, 침습적 반추, 다시 심리적 붕괴, 사회적 붕괴, 그리고 재발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간다.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그려둔 이 악순환의 빨간색 화살표로 그려둔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고 관건은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돌아서는 이 출발점에 내지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두 가지예요. 하나가 자기 노출, 하나가 사회적 지지, 내지는 가족의 지지예요. 그래,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이때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 있고 가족의 과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이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걸 멈추고, 이걸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는 건 당사자 본인의 과업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의 과업은 환경이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환경을 끊어내고 이 환경이 선순환으로 돌아가게끔 도와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 요거는 가족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당사자가 자신의 내면이 악순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걸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게. 안에 있는 걸다 끄집어내라. 다 끄집어내서 비워내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이제 방향이 잡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끄집어내는 게 자기 노출인데, 자, 이제 침습적 반추가 계속 일어날 때, 머릿속에 계속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이 생각, 또 마음에 계속 어떤 감정, 충동, 이런 게 일어날 때, 이런 걸 전부 다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밖으로 끄집어내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도 되고 상담자한테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아무튼 누군가에게는 말을 해야 된다. 말로 다 끄집어내야 된다.
자기 노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노출을 한다고 바로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자기 노출을 해도 또다시 침습적 만취에 빠지고 심리적 붕괴에 빠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자기 노출을 자꾸 하다가 보면 결국은 이 자기 노출을 통해서 자기 탐색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이해를 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되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죠. 아, 그래서 내가 이랬구나 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면 자기 이해가 더 심화되고, 자기 이해가 더 심화되면 자기 탐색을 더 잘하게 되고, 그럼 자기 노출을 더 잘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파란색 화살표로 그려놔놓은 이 선순환의 고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멈춰지고 선순환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아, 내가 털어놔야 되겠다.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뭐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노출을 해야지 돼. 이 자기 노출이 결국 악순환과 선순환의 갈림길이다. 선순환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스스로 자기 노출을 해야 되겠다, 맘먹어야 되고, 가족분들은 제가 자기 노출을 잘하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노출, 자기 표현, 자기 주장, 다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말이 많아지면 무조건 좋아지는 거다. 말이 많아지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옳고 그르고가 관계가 없다는 게, 옳은 말이든지 그른 말이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말수가 많아지면 좋아지는 거다. 심지어는 욕을 해도 좋아지는 거다. 뭐든지 간에 원망하고, 끊임없이 부모 원망하고, 이것도 좋아지는 거다. 말이 많아지는 건 무조건 좋아지는 거다 생각하시고, 무조건 말을 많이 하게 해야 된다. 입만 열었다 하면 부모님들이 당사자한테,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고 계속 그 이야기를 들어주셔야지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출을 저는 무척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노출과 경청이죠. 경청을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자기 노출은 더더욱 촉진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경청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경청이라고 하는 건 결국 비판단적이어야만 이 경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적이게 되면 경청을 안 하게 돼요. 아, 내가 알았어. 그건 이런 거야.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말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판단적인 거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판단적인 태도를 지녀야 돼요. 비판단적인 태도를 지녀야지만 경청을 할 수가 있다. 즉, 비판단적인 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옳다 그러다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르치려 하지 마십시오.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가족은 교육자나 치료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가족은 지지자, 지원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가족은 박수 쳐주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가족이 당사자를 가르치고 고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옳고 그르고를 따지지 마십시오. 무조건 하고 말하면 잘 귀담아 기울이고 하고 그래 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비판단적인 태도로 경청을 하셔야 되는데, 이 비판단적인 태도를 제가 다른 말로 너그러운 무관심,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는 태도죠.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청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해가 되고, 이 이해가, 진짜 이해는, 진단적 이해나 치료적 이해는 이건 진짜 이해가 아니에요. 헛짚는 거예요. 진짜 이해는 공감적 이해만이 진짜 이해다. 공감적 이해가 돼야지 된다. 공감적 이해가 뭐냐 하는 건 제가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자세히 했으니까 지금 넘어갈게요. 지 입장에 대해서 지를 이해하는 것. 이게 공감적 이해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지한테 자꾸 확인해 보는 것.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맞나? 내가 잘 알아들은 거가. 이렇게 지한테 확인해서 지가 네, 맞아요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아니에요 하면, 아, 내가 그럼 잘못 알아들었나 보다 하고, 그러면 네가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뭐였는지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래? 해서 더 귀를 기울이고, 요런 태도로 계속 대화를 나누는 게, 그게 이제 그렇게 해야만 이 공감적 이해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청을 하면 결국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공감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하면 공감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와 공감, 그리고 공감이 되면 수용이 되고, 수용이 되면은 존중이 되고, 내가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을 존중할 때, 요, 제가 진실성이라고 써놨는데, 그러면 진실성은 자동으로 따라붙죠, 내가. 그래서 존중하게 되면 경청을 더 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선순환이 돌아가요. 경청하고, 경청, 이해, 공감, 수용, 존중, 경청, 이해, 공감, 수용, 존중, 경청, 이해, 이 루프가, 이 선순환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출발점이 경청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귀담아 잘 들으십시오. 비판단적인 태도로,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경청하십시오. 옳다 그르다를 따지지 말고 경청하십시오. 생각을 고쳐주려는 그런 생각 없이 틀린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이고, 그러나, 니는 그래 생각하나 하고 그걸 이야기를 들으시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강조하는 게 치료의 목표는 증상 관리와 삶에서의 만족이다. 자, 이걸 제가 이제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이다 라고 하는데, 뭘 하자는 거냐, 우리가 결국은. 병을 치료하자는 건데,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병 치료에만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병과 삶을 동시에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삶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건 원래 당사자 본인의 과업이에요. 그런데 당사자가 스스로 이걸 잘 못해내니까 가족이 옆에서 거들어주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 병과 관련해서 뭘 해야 되느냐? 꾸준한 약물 복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을 꾸준히 복용한다 해서 이 병의 증상이 딱 떨어져 주면 좋겠지만, 증상이 딱 떨어지지 않으면, 남아있는 증상이 있으면, 증상 관리를 해줘야 되고, 증상 관리라고, 증상에는 망상, 환청, 조증 증상, 우울증 증상,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 그냥 우울하다든지, 뭐, 마음이 불안하다든지,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자기 충동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등. 환청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망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튼 이런 증상 관리를 잘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증상이 스트레스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관리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를 잘해 나간다 하더라도 한 번씩 위기가 오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기 관리를 할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를 해서 병을 관리해 나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병과 관련된 일이 있고, 그다음에 삶과 관련된 일로는 하루하루의 생활을 선순환적으로, 그러니까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을 갖추어서 생활해 나가야지 되고, 그 다음에 확고한 삶의 목표, 확고한 삶의 목표를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병과 관련된 과업, 삶과 관련된 과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우리 치료라고 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라고 하는 게, 병과 관련된 이두 가지 과업을 잘 해내고, 삶과 관련된 이두 가지 과업을 잘 해내자라고 하는 것이, 그게 결국 치료의 목표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강조하는 게,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욕구 충족이 돼야 된다. 달리 말하자면 매일매일의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재미나고 그래야 된다. 우리 당사자들이 삶에서 그게 너무 부족하다. 당사자들이 삶에서의 기쁨과 즐거움, 재미, 이런 게 없다. 꾸역꾸역 하루를 그냥 살아간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고, 재미도 없고, 눈 뜨면 할 일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분들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당사자의 삶에 어떻게 하면 이 재미, 즐거움, 기쁨,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좀 추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가 하루하루를 좀더 기쁘고 즐겁게 살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그렇게 되려고 하면 결국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욕구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욕구 충족적인 생활, 욕구 충족적인 삶이 돼야 된다. 자, 우리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강한 욕구들이 있어요.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 이게 매우 강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생활부터, 하루하루의 생활에서부터
이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가 충족이 되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되고, 또 안전 욕구가 엄청나게 강하고, 그 다음에 성취 욕구, 인정 욕구, 친밀감의 욕구, 이런 게 강하거든요. 이런 게 이제 충족되는 그런 생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하고 관련해서 제가 우리 당사자들을 1급수 어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1급수 어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 단지 이 병이 났다, 이병 치료를 해야 될 책임이 당사자한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회도 바뀌어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당사자들은 1급수 어종인데, 이 1급수 물에는 사회는, 기존의 우리 사회는 3급수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3급수 어종이 활개를 치고 사는데, 3급수 어종이 항상 1급수 어종보다 나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급수 어종이 사는 이 맑은 물에는 사실은 3급수 어종 갖다 집어넣으면 못 살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로 간의 차이죠. 그래서 1급수 어종, 1급수 어종과 3급수 어종은 누가 더 세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서로와 다르다는 거예요. 필요로 하는 환경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진실성의 욕구, 화목의 욕구. 그러니까, 진실되고 화목하고, 이런 사회가 진실되고 화목하고 안전하고, 이런 또 인정해주고, 이런 사회가 이게 1급수 사회인 것이죠. 근데 우리 이제 지금 현대 사회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서로가 서로한테 상처를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사회이죠. 그래서 우리 한편으로 우리 당사자들 본인도 뭔가 노력하고 변하려 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회도 노력하고 변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사회가 3급수 사회가 1급수 사회가 돼주면 참 좋겠지만, 그거 자체가 힘드니 3급수 사회가 그래도 2급수 사회라도 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 전체가 이렇게 1급수로 못 바뀐다면, 제 하는 이야기, 우리 가정부터 1급수 가정이 되어주자. 그래서 지가 집 안에 있으면, 식구들하고 있으면 그래도 지가 살았다 싶게 해주자.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가 눈 뜨면 갈수 있는 1급수 물웅덩이를 만들어주자. 1급수 오아시스를 만들어주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 나면 갈수 있는 곳, 갈수 있는, 그러니까 1급수 일터, 1급수 소속 집단, 이런 걸 만들어주자라고 마음먹고, 그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루, 어찌됐건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요런 기쁘고 즐겁고 재미나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게끔 우리는 그런 걸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또 하나가 하루하루의 생활에서의 루틴을 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루틴이라고 하는 건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어떤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하는 루틴, 5분 내지 10분을 하더라도 뭔가 루틴이 하나 있어야 되고, 밤에 잠자기 전에 하는 어떤 루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저녁 먹고 나서라든지 하루 중에 어떤 뭔가를 실천하는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일어나서 하는 루틴, 자기 전에 하는 루틴, 그 다음에 하루에 한 가운데의 어떤 루틴, 이런 정도의 루틴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루틴을 갖기가 수월하죠. 예를 들어서 하루를 생활할 때눈 뜨고 나면, 아침 먹기 전에 눈 뜨고 나면 세수하기 전이든 또는 세수하고 나서든 간에 앉아서 한 5분간 기도를 한다든지, 뭐 또는 찬송을 한다든지, 또는 성경을 몇줄 읽는다든지, 그럼 그 루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루 생활을 시작하는 곱게 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역시 기도를 하든지 또는 뭐 성경을 읽든지 찬송을 하든지 하면 그게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루틴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종교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 우리가 뭐 불교를 가지신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108배를 한다라든지 또는 뭐 독경을 한다라든지 또는 뭐 사경을 한다라든지 뭐 등등 그런 것도 이제 루틴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그런데 또는 이제 루틴으로서 좋은 게뭐 하루
그거를 시작할 때 가만히 앉아서, 고요히 앉아서, 뭐, 그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잠시 한 5분, 10분 메모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그게 이제 루틴으로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밤에 자기 전에는 뭐, 일기를 쓴다든지, 일기를 길게 쓰기가 어려우면 세줄 일기라고 해서 짧게 세줄 일기를 쓴다든지, 또는 감사 일기를 쓴다든지, 뭐, 등등. 하루를 마무리하는 어떤 행위로서 그런 것도 이제 좋은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뭐 호흡을 한다, 명상을 한다, 이런 것도 좋은 것이고요. 아무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 아침에 하는 루틴이 있어야 되고, 밤에 하는 루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루의 중간에 하는 어떤 루틴이 있어야 되는데, 하루의 중간에 하는 루틴으로 제가 많이 추천하는 건 산책이죠. 우리 이건 뭐안 배우고도 대다수 당사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산책.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녁 먹고 좀 배도 꺼트릴 겸한 짧게는 30분, 아니면 길게는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산책을 한다 하면 이제 좋죠. 근데 이 산책하는 이런 하루의 루틴을 확립하는 이런 것들도 처음에 당사자 혼자서 이걸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녁 먹고 나서 같이 산책 가자 해서 처음에는 한 30분 산책하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차차 이제 뭐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근데 이 산책은 할때 가능하면 천천히 걸으면서 가족들끼리 대화하고, 내지는 뭐 대화를 안 하더라도 하여튼 천천히 편안하게 걷고 같이 그런 편안한 시간, 편안한 느낌을 공유하는 그런 산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막 운동하겠다고 팍팍 힘들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서로 간의 편안함을 공유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제 경우에. 그리고 이제 운동에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또 이제 운동을 별도로 뭐 매일처럼 운동하는 시간을 1시간씩 뭐 헬스장 가서 운동하던, 또는 뭐 탁구를 치시던, 배드민턴을 하시던, 뭐든지 간에 볼링을 하시던, 뭐든지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고, 이게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뭐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이틀이든 3일이든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죠. 그래서 우리 당사자들이, 회복된 당사자들이 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했던 것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활동이, 병치료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두 가지예요. 하나는 운동. 꾸준히 운동했더니 그게 도움이 되었다. 운동. 또 하나는 신앙생활. 이두 가지가 제일 회복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산책 및 운동이라든지, 호흡 및 명상이라든지, 신앙생활 영성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 생활에서 루틴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루틴으로 확립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루틴을 갖는 데 있어서, 갖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수행 생활이죠. 어떤 루틴이든지 간에 루틴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한다는 것은 이제 수행자로서의 삶의 자세인데, 이런 수행자로서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루틴을 확립하고 꾸준히 실천해야 되는 것에 중요성이 어디에 있냐면, 이 생각을 줄이는 것. 요런 거에 있거든요. 자, 이제 루틴하고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지나갈 거는, 이 루틴을 확립을 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 요거 자체가 하나의 지표가 돼요. 뭐냐면 상태가 좀안 좋아지면 이 루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상태가 안 좋아지면 허물어지는 게한 가지가,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져요. 늘 일정한 시간에 딱 잠자리에 들어서 일어나는 시간은 좀더 늦게 일어나고 해도 큰 관계가 없는데,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도 뭐 루틴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여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밤 12시 이전에 자는 거로, 가능하면 12시 이전에 자는 걸로 해야 되는데, 11시에 자는 거 아니면 10시에 자는 거, 가능하면은 잠자리에 자는 시간이 조금 일찍 자는 습관이 좋기는 하죠. 근데 늦어도 12시엔 자야 된다. 요거를 습관으로 해야 되는데, 일정한 시간에 늘 자던 사람들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해져요. 자꾸 늦게 자게 된다든지.
그러면, 아, 요즘 좀 상태가 안 좋구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루틴을 확립해 뒀는데, 이것이 허물어진다. 매일 일어나면 규칙적으로 하던 이것, 밤에 자기 전에 규칙적으로 하던 걸안 하고 생략하고 잔다든지, 일어나서도 그걸 생략하고 그냥 허둥지둥 밥 먹고 나선다든지, 이렇게 루틴이 허물어지면, 또는 산책을 늘 규칙적으로 했는데 산책을 안 한다든지, 루틴이 허물어지면, 아, 이 뭐가 안 좋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일종의 경보 신호 같은 거죠.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이제 생활을 잡아 나갈 때에도, 그러니까 항상 루틴이 잘 잡히면 생활이 다시 안정권에 들어간 거죠. 루틴이 허물어지면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루틴을, 생활의 루틴을 확립하고, 이렇게 매일매일을 일종의 수행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 영성 생활을 해라. 제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거에 매우 중요한 점이 뭐냐면, 생각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당사자들의 큰 문제가, 조현병, 조울증의 큰 문제가 뭐냐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생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몸을 안 움직이고 계속 생각을 하죠.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몸을 움직여서 저돌적으로 막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하는데, 늘 그렇지만 생각을 많이 해. 생각하고 그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획이 엄청나게 많아요. 계속 계획을 잡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조울증은 주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계획 잡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조현병은 뭐가, 본질이 뭔가, 참이 뭔가, 뭐가 진실인가, 뭐가 진리인가, 뭐가 진리인가를 두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조현병도 그렇고, 하여튼 조울증도 그렇고, 생각이 많다는 게 이게 문제인데, 생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생각이 몇 배나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현병, 조울증에 먹는 약 자체가 이 생각을 줄여주는 약이에요. 생각이 줄어들어야 감정도 줄어들고, 충동도 줄어들고, 모든 게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줄이는 게 무척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각을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을 먹으면 생각이 줄어들죠. 그 이외에는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산책을 해라, 운동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생각이 줄어들어요. 산책도 많이 하면 생각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지 말고, 누워서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걸어라. 걸으면 생각이 좀덜 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 생각이 덜 나요. 그 다음에 명상할 때에도 가만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면 생각이 끊어지는 거죠. 생각에 갔던 거를 내가 호흡에 자꾸 집중하면, 호흡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잘안 되거든요. 자꾸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그럼 다시 아차하고 호흡으로 가져오고, 호흡으로 가져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이제 호흡 명상이고, 하여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줄이는 게 하여튼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생각을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집착을 내려놓는 거. 한 가지, 자기가 이래야지만 돼 라고 하는, 꼭 이래야지 돼 라고 하는, 이게 이제 내려놔져서 나중에 그렇게 되면 좋지만 안 돼도 괜찮아.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줄여야 되고 집착을 내려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항상 병이 안 좋아질 때에 작동하는 게 뭐냐면 욕심과 위기의식이에요. 욕심이 생겼을 때, 특히나 조울증 같은 경우 욕심이 생기면 에너지 동원이 확 돼요. 또 위기의식을 느끼면 에너지 동원이 확 되고, 이렇게 돼서 항상 보면 안 좋아지게 만드는 게 욕심과 위기의식이거든요. 요게 놔져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이 놓아져야 되고, 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세상살이라고 하는 게. 아, 그게 되면 좋겠지만 뭐안 되면 어떡하겠나, 할수 없지. 이렇게 돼야 돼요. 욕심이 놓아져야 되고, 위기의식이 놓아져야 돼요. 근데 이 욕심과 위기의식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잘 되겠다, 더 많은 걸 차지해야 되겠다, 등등 이런 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벌이라든지, 학벌에 대한 욕심, 비교 의식이 있으면 학교에 좋은 학교 가겠다고 그걸 못 놔서 계속해서 뭐 서울대 간다 또는 의대 간다 해서 3수, 4수, 5수, 6수 계속 막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벌에 대한 비교 의식, 그 다음에 좋은 직장, 월급 많이 받는 직장, 좋은 직장이냐 아니냐 이런 비교 의식, 또 아니면 외모,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이런 종류의 비교 의식 등등. 그래서 이 비교하는 마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위기의식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열등감 이런 거 많이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이 내려놔져야 돼요. 그런데 애가, 당사자가 이 비교하는 마음이 내려놔지려고 하게 되면은 부모님이 먼저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세상살이를 살면서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고 이렇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분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살아봤더니 별거 없더라. 잘난 놈도 없고 못난 놈도 없다. 지난해는 다 똑같다. 이렇게. 그래서 부모님부터가 이런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래서 지한테도 잘난 놈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다. 이렇게 막 계속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하루하루 생활에서 이 루틴을 확립을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좋은 점이 생각이 줄어든다, 집착이 점차 내려놓아지게 된다, 불편한 감정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하고자 또이 루틴을 확립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왔지만 가족이 함께 시작하는 것이 수월하고 바람직하잖아. 당사자 혼자 하라 하면은 혼자서는 처음에 못 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틴이 완전히 확립돼서 나중에 가족이 같이 안 해줘도 지 혼자 할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는 가족이 같이 해줘야 돼요. 그다음 또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이 목표 설정과 실천인데, 목표 설정에 있어서 수용, 뭐를 수용해야 되느냐? 병을 수용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수용해야 되고, 있는 그대로. 수용과 욕구 탐색, 비전 수립. 이 작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 작업을 소홀히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곧바로 목표 설정을 하게 되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되거나 쉽게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수용, 욕구 탐색, 비전 수립. 특히 앞으로의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욕구 탐색이 사실은 철저하게 돼야 돼요. 철저하게 돼서 진짜 욕구에 근거해서 목표를 잡아야지 되지. 흔히 가짜 욕구를 가지고 목표를 잡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가짜 욕구라고 하는 게 남하고 비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그거 다 가짜 욕구예요. 진짜 욕구 아니에요. 진짜 욕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진짜 욕구를 결국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서 정말로 원하는 거를 하나하나 충족, 하나하나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쁘고 행복한 삶이다 하는 것이죠. 정말로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은 뼈빠지게 노력해서 얻어도 즐겁고 기쁘지가 않아요. 잠시 즐겁고 기쁘지, 그 다음에 그 별거 없다 싶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수용, 욕구, 탐색, 비전 수립, 이거를 저는 열심히 강조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치료의 필수 요소, 필수 치료 요소 12가지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 점도 제가 강조를 하는데요. 즉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약물치료, 지금 현재 우리의 치료법은 약물치료와 입원치료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 제공하면 마치 병이 나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약이라고 하는 게꼭 필요하지만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럼 기존에 강조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 지원. 가족들이 당사자를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당사자를 잘 도와주게 하려면 가족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줘야지 되고, 가족들 답답한 것도 상담을 해줘야지 되고, 등등. 그래서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도와줄 수 있게끔 그렇게 가족을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이게 정보 제공이거든요. 교육을 시켜주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해서 길을,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길 안내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인데, 이게 약에 대해서도 약물 치료, 약을 처방만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약을 잘 먹게 해줘야 되는데, 약을 잘 먹도록 하려고 하게 되면 약을 처방만 해주는 게 아니고, 약에 대해서 왜 먹어야 되는지, 약에 대해서 상세히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자기가 약 먹으면서 어떤 게 불편하다라고 약물 부작용을 호소하면 그거 상세히 의논해주고 상담해줘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대안을 찾아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이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거는 약물 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 약물 치료에 대한 교육도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 병이 도대체 이 조현병이 뭐냐, 조울증이 뭐냐, 망상이 뭐냐, 환청이 뭐냐, 이런 병과 증상에 대한 그런 교육, 그런 정보 제공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병과 증상에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환청이 들릴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망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또 불안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지 약 먹는 방법 이외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삶을 잘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육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갖춰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확고한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정보를 제공해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뭐이 정신 건강 체계가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바람직한 제도 개선의 방향,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교육시켜줘야지 되고, 또 전문가를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아무튼 교육시켜줘야 될 내용이 꽤 많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줘야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모든 병원에서 전부 다이 교육을 해줘야지 돼요. 환자를 단순히 입원시켜서 입원 치료를 한다. 입원 치료하는 시기에는 가족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매주 한 번이라도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병원에서 모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또는 하여튼 다양한 기관에서 이 정보 제공을 해줘야 돼요. 또 가족협회, 미국 같은 경우에는 NAMI,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라고 해서 그대로 직역하면 전국 정신질환 동맹이죠. 그러니까 미국 정신질환 동맹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거기가 가족 들이 위주가 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단체를 미국 가족협회다, 미국 정신장애인 가족협회다,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남이라고 하는 단체는 1979년에 발족을 했는데, 발족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단체의 가장 중요한 일을 교육이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교육을 전문가한테 의지하는 교육이 아니라 가족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가족 들 스스로가 강사를 양성해서 가족이 다른 가족들을 교육시켜주는, 그래서 딱그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죠. 교육 교재도 개발하고 등등 해서, 그래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교육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심리 상담. 심리 상담은 필수예요. 약물 치료가 필수인 것처럼 사실은 심리 상담도 필수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심리 상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사들도 있고 좀 해서 좀 황당하기는 한데, 심리 상담은 필수예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 분야가 방치된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공되어야 되는 심리 상담이 제공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당사자들이 발병하면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에서부터 심리 상담은 바로 시작이 돼야 돼요. 병원에 있을 때 5분, 10분을 대화 유지하기가 어렵다. 5분, 10분이라도 서로 몇 마디, 아주 단순한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라도 심리 상담은 사실은 시작이 돼야 되죠. 그래서 병원 안에 있을 때는 병에 대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어떻게 생활할지 이런 게다 같이 의논이 돼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리 상담은 계속해서 따라붙어 줘야 되는 것인데, 이게 당사자에 대한 심리 상담만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도 이게 필수적으로 붙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 상담은 뭐 심리 상담이라든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정신 치료 이다 같은 말인데, 근데 가장 포괄적으로 쓸수 있는 용어가 이제 심리 상담이죠. 심리 상담인데 이 병의 원인을 뿌리 뽑는다 이런 상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루하루의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내 삶의 목표를 어떻게 잡을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 그러니까 약잘 먹게 하고 병하고 관련해서 약물, 이네 가지가 심리 상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죠. 꾸준한 약물 복용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상담,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잘할 수 있게끔 이거 의논해 주는 상담, 선순환적 생활 습관 잘 갖추게 해주는 상담, 확고한 삶의 목표 갖추게 해주는 상담. 이게 진짜 심리 상담이에요. 뭐 병의 뿌리를 뽑겠다 해서 뭐 어린 시절에 뭐가 어쩌고 그런 거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한가한 이야기예요. 지금 당면한 과업들이 있는데 당면한 과업들에 집중해서 의논해주기도 상담 시간이 부족하고 빠듯한데 언제 그뭐 당면한 그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그건 한가로운 이야기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서 이거 심리 상담이 뭐냐? 이거 하는 게 심리 상담이다. 꾸준한 약물 복용할 수 있게 약잘 먹는지 의논해주고, 약 먹으면서 불편한 게 있으면 의논해주고, 약 끊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의논해주고, 아무튼 꾸준한 약물 복용할 수 있게끔 의논해주는 것.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잘할 수 있게 의논해주는 것.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선순환적 생활 습관 잘 갖출 수 있게끔 의논해 준 것, 확고한 삶의 목표 갖추어서 그 삶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이런 게 이게 심리 상담이에요. 그래서 심리 상담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 상담이 꾸준히 제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활 훈련, 이게 뭐 별다른 훈련 없이도, 그러니까 바로 뭐 사회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한 사람들은 바로 복귀하면 되지만, 흔히 발병하고 나면은 기능 수준이 일시적으로 저하가 되기 때문에 사회까지 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일하기에도 턱이 너무 높고, 대인관계에도 턱이 너무 높고, 그러니까 요 중간 계단을 만들어주는 게 요게 이제 재활 훈련이죠. 그래서 중간 계단을 만들어줘서 일할 수 있게끔 준비시켜주고, 대인관계 잘할 수 있게끔 준비시켜주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재활 훈련이죠. 그 원래는 이 재활 훈련하는 기관이 어디냐? 사회 복귀 시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맞병원이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사회 복귀 시설이 있는데, 원래는 이것들의 목적이 다 달라요. 목적이 다 달라서 각자의 목적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가 비슷하게 그냥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이죠. 납병원은 증상을 경감시키는 게 납병원의 1차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납병원은 증상이 아주 심한 단계, 증상이 심한 상태, 원래대로 하자면 계속 입원에 있어야지 되는데, 빨리 퇴원시켜서 나 집에 있으면서 다니면서 증상을 경감시키고 이 병에 대해서 교육받고, 이렇게 해서 병 치료가 초점이 되는 게 이게 이제 납병원이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거는 정신장애인만이 아니라 조현병 조울증 환자만이 아니라 우울증, 뭐 불안장애, 자살, 뭐 별의별 문제들을 다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 내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든 그각 구면 각 구, 각 군이면 각 군, 관내의 모든 사람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치료라든지 뭐 재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치료기관은 병원이 치료기관이고 재활기관은 사회복귀시설이 재활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에 맡기고, 사실은 이저 예방활동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 곳이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죠.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기능이라고 하는 게, 정신보건소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해야지 되는 게 정신건강복지센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재활기관은 사회복귀시설이 재활기관인데, 재활이 뭐냐, 사회복귀가 뭐냐, 두 가지라 했잖아. 하나는 일,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하나는 대인관계, 대인관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이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재활기관에서는 진로상담, 그러니까 앞에도 이야기했던 그 재활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잘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 잘 회복되게 하려고 하게 되면 계속 이야기했던 이거 할줄 알아야 되죠. 꾸준한 약물 복용하고, 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잘하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선순환적 생활 습관 잘 갖출 수 있게 도와주고, 확고한 삶의 목표 잘 갖출 수 있게 도와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소속 집단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직업을 갖고 소속 집단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것이 이게 이제 재활 훈련의 사실은 초점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사회복귀시설에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주기는 하는데, 워낙 적게 예산 지원을 해주거든요. 전체 내려오는 예산의 90%가 인건비예요. 인건비 빼고 나면은 운영비가 10%밖에 안 되는데, 회사로 따지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90%가 인건비고 10%가 회사의 운영비, 그 회사는 망하는 거죠. 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인건비 비중이 40%를 넘어서면 그 회사는 망한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재활훈련기관도 마찬가지죠. 재활훈련기관이 제대로 기능해서 제대로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인건비 비중이 40% 미치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건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의 액수를 운영비로, 활동비로, 프로그램비로 줘야지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지금 돈 면에서 볼 때는 돈이 어디가 제일 많으냐? 납병원이 돈이 제일 많아요. 납병원보다 돈더 많은 거는 입원 병동이 돈은 최고로 많아요. 수입이 최고로 많아요. 돈을. 근데 입원 병동은 수입이 많이 나도 투자를 안 하잖아요. 투자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이사장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돈은. 그래서 사실은 입원 병동이 수입이 최고로 좋고, 그 다음에 수입이 많이, 어마무시하게 좋은 게 납병원이에요. 납병원 수입이 어마무시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입원 병동 수입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입원 병실 할라 하지, 납병원을 안 할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부에서, 흔히 이게 보건소 직영이기도 하고, 위탁이기도 하고, 하니까 정부가, 여기는 그래도 예산을 꽤 줘요. 납병원에 비해서는, 절반도 안 되는 액수지만, 하여튼 그래도 여기에 예산을 비교적 풍부하게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산을 주면서, 이런 별의별 일을 다 하라 하니까, 직원 한 10명 있는데 막 별의별 일을 다 하라 하니까, 이게 일을 전문성 있게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귀시설은 정말로 뭐 지원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건비만 지원해주고, 인건비 이외에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일할 재주가 없어요. 그리고 인건비도 기관 규모들이 워낙 영세해서 한 기관에 뭐 직원이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렇게 되니까 뭔가를 제대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어찌됐건 재활훈련.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사례관리. 우리나라에는 지금 사례관리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죠. 사례관리는 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한 달에 전화 한 번만 하면 그걸 사례관리했다라고, 사례관리 항목인데 사례관리, 그건 사례관리가 아니에요. 사례관리는 우리가 매니저의 개념이다. 연예인들 있으면 연예인 매니저처럼 매니저가 따라 붙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례관리사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례관리사가 해야 될일다 누가 하고 있느냐? 부모가 하고 있는 거죠. 부모가 들어서 애 데리고 어디,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왔다가, 뭐 산책을 시켰다가, 뭘 했다가, 뭘 했다가, 부모가 들어서 오만국리를 다해서 부모가 들어서 이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관리사가 있다, 사례관리를 한다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부모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아, 내가 얘를 누군가가 좀 가정에 들어와서 얘를 데리고 산책이라도 한번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때, 사례관리사가 원래는 그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애를 데리고 집에 와서 산책을 시킨다. 또 센터를 안 나가려는 애는
집에 들어와서 센터까지 데리고 가서 센터를 이용하게 한다. 동사무소 같은 거 어떻게 이용하는지 전혀 모르면 애들 데리고 가, 동사무소에 데리고 와서 서류 떼는 거 이런 걸 연습을 시켜준다. 학원을 다녀야 되겠는데 도통 학원에 가면은 등록만 해놓고 못 다닌다. 다니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럼 학원을 둘이 같이 끊어서 둘이 같이 학원을 다닌다. 수영장 둘이 같이 끊어서 수영장을 둘이 같이 다닌다. 등등 이런 게다 사내관리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부모님이 하는 역할을 절반 뚝 떼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내관리사들이 있으면. 외국에는 실제로 있어요. 사내관리사가 매우 중요한 직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있고, 이거 전부 다 정부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사회복귀시설에 사례관리사를 배치해뒀어요. 그래서 이제 신청하면은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동료 지원가. 동료 지원가가 의무 고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동료 지원가들, 지금 이제 동료 지원 교육시켜주고 뭐 하고, 동료 지원이라는 용어, 말이라도, 단어라도 이제 쓰고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한 10년 전쯤하고 비교하면 다행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만 돼서는 안 되고, 이게 의무 고용이 돼야 돼요. 어디에? 정신병원에 의무 고용이 돼야 되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무 고용이 되어야 되고, 사회복귀시설에 의무 고용이 되어야 되고, 그돈 누가 주느냐? 정부에서 줘야죠. 정부에서 줘야 되고. 병원에 의무 고용시키는 건, 그건 병원에 의무 고용시켜서 병원이 자기들 돈에서 주게 해야 돼요. 아무튼, 동료 지원가는 의무 고용이 돼야 돼요. 그리고 동료 지원가라고 하는 개념이 환자 출신만 해야 돼. 가족 출신들도. 그러니까 동료 지원, 가족 지원이죠. 가족이 또 다른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고 하니까 가족들도 의무 고용이 돼야 돼요. 그다음 이제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어떤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 소속 집단, 일과 소속 집단 이두 가지예요. 직업과 대인관계거든요.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건 직업과 대인관계니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취업 알선 이런 거죠. 이런 기회를 줘야 되고 대인관계 할수 있는 기회, 소속 집단에 속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줘야 돼요. 이런 기회에는 우리는 지금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지만 남녀가 사귈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죠.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할 수 있게끔 그런 걸 도와주는 그런 것도 돼야죠. 그래서 기회 제공, 여기 소속 집단. 소속 집단 워낙 중요한데 소속 집단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제가 강조하는 의미에서 소속 집단 넣어줬죠. 자, 그래서 요게 눈에 띄는, 눈에 보이는 요소예요. 약물 치료, 가족 지원, 정보 제공, 심리 상담, 재활훈련, 사례 관리, 동료 지원, 기회 제공, 소속 집단. 이런 종류의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로는 희망의 제공, 자기결정권 존중, 자존감 증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자, 이런 요소들을 다 제공해 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 본인의 노력입니다. 당사자 본인의 노력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측면에서의 노력. 하나는 일을 하고자 하는 노력, 또 하나는 인간관계를 잘 갖고자 하는 노력.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요소를 다 제공해 줘도 결국 주체는 당사자 본인입니다. 당사자 본인이 하려고 노력할 때에 이 도움을 주는 게 빛을 발하는 것이고, 당사자 본인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도움을 줘도 결과는 미미할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치료의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거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약물 치료하고 입원 치료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밥 반찬 할때 밥만 있고 반찬이 한 개도 없다. 그래 생각하면 되죠.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 약이 우리가 뭐 식사로 따지면 밥에 해당이 된다. 밥 중요하죠. 근데 밥에 해당된다 해서 밥만 주고 반찬이 한 개도 없다. 요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곤란합니다.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제공해 주느냐? 안 해주죠.
우리가 조르지 않으면 안 해줘요. 누가 우리가 가족이나 당사자가,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우리 이거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고 때를 쓰고 해야 이거를 주는 거지. 왜? 이게 전부 다 돈에 달린 문제거든요. 돈, 이거 전부 다 돈이잖아요. 이거, 이 요소들이 그냥 제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인력이 붙어야지 되는 거고, 활동비가 붙어야 되는 거고, 이게 전부 다 돈이거든요. 그 돈인데, 이 돈을 정부에서 추가로 예산 배정을 해야 되고, 근데 마냥 추가로 예산 배정하기도 어렵죠. 그럼 기존에 2번 뒤로 나가던 거를 절반 뚝 떼서 이쪽으로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에 정신병원 이사장들이 지금까지 착하다 착하다 해서 그냥 정부가 착하다고 건강보험에 쓰고 돈을 그냥 퍽퍽 주고 있었는데, 그거 절반 떼서 이제 절반만 줄게 하고 절반 떼겠다면 그 사람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나요? 죽어도 안 된다 하죠. 그러니까 그럼 죽어도 안 된다는 거를 뺏어 와야 되는데, 뺏어 와야 되는데, 그 뺏어올 길이 없죠. 왜냐하면 정신병원 이사장들은 기본적으로 대다수가 정신과 의사거든요. 대다수가 의사인데, 어찌됐건 의사이고, 의사들의 그 논리를 어떻게 이겨낼 거냐는 거예요. 의사들이 치료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산을 이쪽으로 써야 됩니다라고 의사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걸 가족들이 들어서, 당사자들이 들어서, 그것보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원합니다. 이게 훨씬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뺏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예산을 뺏어오려는 노력이 한 번도, 제가 생각할 때한 번도 없었죠. 의사들하고 애초에 대립하려고 하는 생각조차가 없었고, 그냥 무조건 처분을 기다립니다. 무조건 잘 치료되게 해주세요라고 의사한테 모든 걸 일임해 놓고 그냥 처분만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세월을 보내 온 거죠. 그런데 제 이야기가 지금 현재와 같은 방법은 답 없습니다. 약물치료하고 입원치료하고 이것만 가지고 치료를 하겠다는 이 시스템 가지고는 답 없습니다.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판이 바뀌고 이 시스템을 바뀌려고 하게 되면은 이런 종류의 다른 치료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는 관철시켜내야 되고, 이쪽에 예산이 배정이 되게 해야 되고 등등한데, 이거 누가 할 겁니까 하는 거예요. 누가 할 겁니까? 어느 전문가도 대신해 주지 않아요. 제 경우에도 이거 보세요. 제 경우에도 말로만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지금 이 예산 확보해 주려고 복지부 쫓아 들어가고 국회에서 앞에 데모하고, 그건 저만 하더라도 제 일이 아닙니다라고 느끼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과거에 제가 젊은 시절에 보건복지부도 드나들고 수많은 뭐도 다니고 저 나름대로 갔다가 뭐 일을 해보겠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해보니까 역부족이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등등. 그래서 지금은 제 경우에는 딱 마음먹고 결심하는 게, 내가 하는 거는 교육이고 상담이다. 나는 말로만 한다. 나는 말로만 한다. 실제 그래서 되고 안 되고는 그건 내 일이 아니다. 저만 해도 이렇고 있거든요. 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뭐 물론 몇몇 사람들이 뭐 사회복지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런 다른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밖에 없는 건 아닌데, 아무튼 소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전문가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죠. 재활훈련 뭐 등등 사례관리 여러 가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아무튼 있긴 있지만, 이게 남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지 돼요. 우리 가족이나 당사자가 필요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 하는 그 속담이 딱 맞아요.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 가족과 당사자들이 본인들한테 필요한 건 본인들이 요구하고 본인들이 쟁취를 해내야지 돼요. 전문가들은 다만 그런 거를 물어볼 때, 그런데 필요한 뭐 이야기들을 들려줄 뿐이죠. 실제로, 그래서, 아, 이게 필요하구나 판단해서 그걸 쟁취해내려고 노력하는 건 가족분들이,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 가족협회와 당사자협회도 보면 가족협회가 한 20년쯤 앞서가요.
가족협회가 들어서 먼저 그런 노력을 하고 예산을 가져오고 뭐 하고 해서 그러면 그 혜택을 봐서 성장한 당사자들이 나중에 되면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땐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이 판도를 바꿔내려고 하는 우리 가족분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내애 하나 낳게 하는 걸로는 이거 정말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고 가족분들이 내애 하나가 아니라 다른 애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거냐. 이 전체 판도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뭘할 거냐. 이거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고 본격적으로 뭐할 건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는 변화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 시간에 쭉 했던 이야기는 이 상담에 있어서 필수 요소가 뭐냐? 심리 상담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해서 제가 배정규가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들, 상담에서의 필수 요소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상담 방법에서 크게 봐서 하나는 요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야기. 이제는 저의 상담 방법에서 조금 더 좁게 이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상담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한 5분에서 10분 쉬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